27일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의 한 카페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두나의 배우 양세종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. 배우 양세종이 이두나 결말의 의미를 밝혔다. 이두나는 평범한 대학생 원준이 쉐어하우스에서 화려한 K-POP 아이돌 시절을 뒤로하고 은퇴한 두나를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드라마. 양세종은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리는 대학생 이원준 역을 맡았다. 양세종은 저 오면서도 이두나 OST를 들으면서 왔다. 두 번 정주행했는데 시청자로서도 계속 마음에 맴돌고 마음이 아리는 작품이라면서 결말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한다. 근데 확실한 건 두 사람이 언젠가는 마주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 같다고 밝혔다. 대본에 적힌 감정선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는 양세종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없었지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. 진주, 하영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가님이 명확하게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. 대본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탄탄한 서사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원준이 두나, 수지분에게 완벽하게 반하게 되는 계기는 없는 것 같다. 그냥 스며들었고 어느 순간 이 여자한테 의지가 되고 어깨를 빌려주고 싶고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감정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 같다. 대본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잘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.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지하철신을 꼽았다. 그는 제가 연기했을 때의 감정은 원준이 두나를 기다리면서 무대를 보는데 그때 다른 우주의 사람이라는 걸 더욱 깊게 느꼈고 기다리면서 두나는 나와 다른 사람이지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밀어내게 된다. 그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. 그 감정에 집중하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. 이어 지하철역 신에서는 두나가 노인상 왕, 원준이가 두나를 기다리던 상황까지 서로의 입장이 모두 이해된다며 근데 원준이는 두나가 놓여있는 상황을 더 생각했을 거고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